옛날 옛날 이쌍쌍과 박영은이 살았어요. 이 둘은 첫눈에 반해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길을 바라보며 평생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.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열심입니다. 열차 이쌍쌍입니다. 여러분 제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고요.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평생 행복하고 소중하게 살아가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받은 여러 많은 선물 중에 제가 가르치는 김민송이라는 학생이 웨딩 레고를 선물해 줬어요. 그리고 감동의 손편지까지. 글씨 예쁜 거 보이세요? 글씨 진짜 예쁘죠. 민성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워. 오늘은 삼겹살 순두부 짜그리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진짜 대박이니까 이거 꼭 해 드셔보세요. 고추장 한 스푼, 진간장 한 스푼, 액젓 한 스푼, 아무 액젓이나 상관없습니다. 설탕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후추 적당히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대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잘라줄게요. 대충대충. 고추입니다. 고추는 송송송 먹기 좋은 크기로 아무렇게나 잘라주시면 됩니다. 다람은 다 실수하는 법이죠.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대충대충 잘라줍니다.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. 다람은 다 실수하는 법이죠. 중불에다 삼겹살을 구워줄게요. 삼겹살을 가지런히 잘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겠습니다. 잘 굽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딱 바로 지금 먹어도 좋을 만큼 구워주면 됩니다. 양파 대충 넣어주시고요. 대파랑 고추 대충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줍니다. 아까 만든 양념장 넣어주시고요. 순두부, 아무 순두부 상관없어요. 넣고 대충 넣고 잘 저어줄게요. 물 반컵 넣어줍니다. 밥 위에 저는 덮밥처럼 이렇게 올려서 먹어볼게요. 마지막으로 깨소금 올려주면 완성! 완성됐습니다. 자, 한번 맛을 볼까요? 뭐 사실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. 순두부에 삼겹살. 와우. 잘 먹었습니다. 뭔가 맛있고 자극적인 게 땡길 때 순두부 삼겹살 짜그리 한번 드시는 건 어떠세요? 진짜 맛있거든요. 자,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.
열심히 먹자. 열 자. 이상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 더 다시 만나요. 안녕.